국방부가 사기 추가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육사 34기에서 43기까지 알자회가 살아났다. 알자회가 세력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책실장, 국방정책실장 자리를 포함한 또 주요 사단장직을 자기들끼리 돌려먹었고. 예,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의 불똥이 지금 군내 사조직이죠. 알자회로 옮겨붙었습니다. 알자회.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하실 거예요. 지난 우병우 전 수석 청문회 때 그때 잠시 등장했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조직 알자회가 이번 사태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 의혹을 제기한 분이 있습니다. 알자회란 이름을 세상에 다시 꺼낸 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 홍익표 수석부의장 직접 연결을 해보죠. 홍익표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알자회, 알자회. 이름도 재밌어요. 어떤 조직입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92년도 김영삼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그 군내 사조직을 해체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그 횡이 해제했던 가장 유명한 사조직은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하나회였죠. 하나회죠. 예,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항쟁을 무료로 진압한 군내 사조직이었죠. 예. 그래서 이 하나회를 비롯해서 당시 육사 그 후배 기수 중에 이어지는 게 만나회, 뭐 그다음에 알자회 이런 것들이 계속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당시 하나회는 주로 이미 그 고위장성급 내지는 이제 이 정치인 출신이 다 된 분들이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은 뭐 예편하거나 또는 이 사법 처리가 됐었는데 그렇지. 반면에 이제 알자회 같은 경우는 그 초급 그 위관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였기 때문에 예. 진급에서 다소 그 불이익을 받거나 일부는 뭐 예편한 그런 경우를 해서 당시 그 사조직이 다 해체됐다 이렇게 됐는데 예. 사실은 이게 스멀스멀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문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34기, 육사 34기에서 43기까지 한 100여 명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네. 기수마다 한 10명씩 해가지고 100여 명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자회. 그러니까 일단 이름은 그냥 알고 지내자. 이거 친목 모임처럼 보이는데 네. 결국 문제는 그 이상의 행동을 해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군내 사조직이나 특정 인맥, 지금 알자회뿐만 아니라 군내에서는 뭐 이미 그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뭐 독사파니에서 또 한민구 인맥 등등 이런 개인, 특정 개인과 관련된 인맥들도 굉장히 그 저 횡행하고 있는데요. 군내에서 이런 인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 중요한 보직이나 또는 그 알자 사단장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밀어주고 끌어주고 뭐 이러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정부 부처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처가 있습니다. 예. 인사 담당 부처나 또는 정책 담당 부서가 가장 핵심적인 지위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서에 되게 그 진출을 하면 예. 자연스럽게 다음에도 또 좋은 보직을 가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좋은 보직을 가게 되면서 서로 자기 선후배들 간에 그 추천하고 끌어주고 이런 분위기가 생깁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 사단 그 전방부대 사단장들이 있는데요. 예. 이 사단장 중에서도 핵심 보직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한때 그 요즘은 이제 사라졌지만은 그 1사단 같은 경우 한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잘 나갈 때는 전두환 사단, 예. 뭐 구사단은 노태우 사단 해서 그분들이 서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관련했던 하나의 후배들이 계속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네. 하나의 출신 장군들이 계속 오는 그런 사단들이 되면서 명문사단이 되는 겁니다. 예, 예. 네. 그런 식으로. 그럼 예. 지금 이 알자회. 알자회는 아닌데 진짜 알자 요직들을 다 누리면서 알자회가 포진해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제보도 들어오고 있고 예. 실제로 그 박근혜 정부 그 민정은 안에서도 상당 부분 확인이 됐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당시에 우리 그 박범계 의원도 한번 문제 제기를 예, 했는데 예. 이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연계되면서 그냥 위험해야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파악은 했는데 다 파악했으면 네. 처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덮고 넘어갔다. 거기 우병우 전 수석이 뒤에 있다 이 예, 말씀이세요. 그런 그 당시에 그 우리 박범계 의원이 의혹이 제기한 게 그런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중요한 거는 정치 권력 그다음에 군내 사조직 예. 또 그럼으로 인해서 국정농단을 물러니고 예. 국정농단 관련해서 국방안보 사안까지 이 사람들이 특정 인맥이나 예. 특정 그 사조직에서 좌지우지됐다면 매우 그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청문회 때 이 얘기가 나오면서 알자회 얘기가 나오면서 군이 자체 감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결론 낸 게 우리가 알아보니까 이미 다 해체됐더라. 문민정부 시작하면서 그때 해체 작업 버렸고 다 해체됐다. 없다. 문제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았어요? 그게 불과 얼마 전인데. 그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군내 그 실세가 누굽니까? 그 김관진 장 그 전 안보실장이거든요. 예.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참여정부 말기에 합참의장을 비롯해서 그렇죠.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그 계속 그 주요 보직을 차지했었고 예. 그게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10년이죠. 그게 한 10년 이상 그 사실상 군내 그 모든 그 인사나 정책을 좌지우지한 거죠. 군내 예. 모든 사안들을요. 그리고 한민구 장관도 사실은 뭐 마찬가지로 한민구 인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비롯한 김관진 인맥과 그다음에 이런 그 알자회를 중심으로 해서 육사 내 특정 인들의 중심이 된 몇몇 사조직이 함께 결탁돼서 이런 그 군내 여러 사안들이 좌지우지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군내에서도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그 감찰한 거는 제대로 안 한 거예요? 그때도 우병우 전 수석이 뒤에 있고 뭐 김관진이란 사람의 권력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다 막힌 겁니까? 그 현존하는 권력들이 다 그 사람들인데 이게 제대로 된 감사가 됐겠습니까? 되겠는가? 그 저 김관진 씨가 당시 안보실장이었고요. 그다음 한민국 국방장관이었고 그다음에 그 우병우 씨가 여전히 그 당시 어쨌든 민정수석으로 건재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게 감찰이 됐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네, 잘못된 허술한 감찰이었다. 그러면 네, 사조직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알자회 있고 김관진 전 실장은 알자회는 아니라면서요. 독사파라면서요. 이게 김관진 그 저 전 안보실장이 스스로 이제 그 사람들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군내 오랫동안 그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사적 관계나 인적 관계가 맺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예. 특히 김관진 그 전 안보실장이 독일 육군사관학교를 이제 유학을 해 갔다 온 거예요. 연수 갔다 왔죠? 네네. 그 유학을 갔다 오면서 연수를 갔다 오면서 국방부 내에서 군내에서 이 독일 육군사관학교를 유학 갔다 온, 연수를 갔다 오거나 하여간 공부가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이제 중용된 겁니다. 예. 그래서 나온 것이 독일 사관학교 출신에서 독사파란 말이 나온 건데. 독사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대부분 상당 부분 김관진 인맥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도 왜 그렇겠습니까? 잘 아는 이 인적관계에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했다는 거거든요. 또 공정하게 있습니까? 네. 홍 의원님, 독사파 네. 알자회 말고도 또 이런 사조직들이 더 있어요? 아직까지 뭐 그 아마 핵심적인 두 개의 기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네. 알자회 뭔지 알았고 독사파 뭔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사드 보고 누락 사건, 이 사태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이 사조직하고는. 제가 그 어제 회의에서 말씀드렸던 게 크게 세 가지 사항입니다. 예, 예. 이번 그 군의 문제는 외교적 사안을 차치하고 군과 관련된 문제를 보면 첫 번째가 군내 어떤 안보상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비밀주의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 외부에 알리지 않고 관련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사드 보고 누락과 일방 처리의 그 과정을 위해서 드러나는 문제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그 끊임없이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민 통제를 약화시켜 왔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군이라는 것은 고도의 그 저 물리력을 독점하고 있는 집단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굉장히 국가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집단이기 때문에 예.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어떤 민주적 통제 내지는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그러한 장치들을 만들어 옵니다. 그게 이제 국방장관 출신을 미국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 군복 입다가 우리나라는 바로 국방장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최소 5년 이상은 민간인으로 있다가 전역한 이후에 5년 이후에 국방장관이 할 수 있게 하거나 예. 이런 또는 다양한 형태의 그 민간인이 들어오는 이 역할을 하는데 그런 문민 통제가 약화된 거고요. 예. 또 이러한 것들이 결정적으로 그 관련된 문제는 이러한 사적 조직이 안에서 횡행하면서 이 소수가 정보를 독점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왜곡하거나 은폐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주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제 감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개연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은밀하게 그렇습니다. 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조직들이 동원된 거 아닌가? 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그 군 통수권인 국가 최고 지도자에게 이 중요한 사안을 보고를 누락하거나 고의적 누락이라고 청와대가 발표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렇다면 고의적 누락이 가능한 구조는 서로 간에 짬짬이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특정 인맥에 의해서 자지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감찰을 통해서 만약에 그러한 예, 예. 어떠한 그 사람들 간에 이런 조직적 연계가 있었는지 단순하게 이런 그 위계 라인에서 이야기 예. 아니라 사적 연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알겠습니다. 충분한 감찰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김관진 실장은요. 근데 이 보고 누락 사태가 벌어졌을 고 무렵쯤에는 실장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독사파의 중심에 김관진이 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이미 그렇습니다. 옷은 벗었지만
김관진 실장이 뭔가 중심이 돼서 이 보고 누락에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좀 우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예. 어쨌든 이 그러한 가능성, 지금 사드가 그 당시 작년도부터 전격적으로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회나 언론이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예. 국방부가 거의 독단적으로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특히 알려졌죠. 박근혜 정부 그 탄핵 이후에도 이 문제는 거의 김관진 실장이 그 독점적으로 일처리를 해왔습니다. 예, 청와대에서요. 예. 그 과정을 보면, 저는 관성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뭐 실제로 보고 누락을 김관진 씨가 직접 지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주도했던 인맥과 사람들은 되게 김관진 씨하고 다 연관이 있는 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이미 김관진 씨가 5월 21일부로 그만뒀고 26일 보고기 때문에, 예. 그 날짜가 불과 5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방부는 아직까지는, 예. 김관진 씨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고 봐야겠죠. 아, 그러니까 한민국 국방장관이 핵심이 아니라 결국 김관진 전 실장이 핵심이 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김관진 실장하고 가까운 분들이 고 지금 그 보고 라인에 있었다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분들이 독사파입니까? 지금 일부 몇몇 확인된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독일 유학파 출신들이니까 연수 갔다 오신 분들, 그런 분들 중심으로 있고, 그다음에 김관진 되게 군의 인맥에 만들어지는 거는 자기가 사단장으로 있었을 때 거기에 핵심 참모로 있었거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근무지가 그 중첩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개만 여쭙게요. 네. 사조직 구성 불법이죠. 군대 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게 확인이 되면, 감찰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군 형법상 처벌 대상입니까?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단순한 친목 모임 정도라면 음흠. 그것은 그 뭐 단순 징계나 또는 해체 권고 정도로 끝날 수 있겠지만, 예.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런 사조직을 통해서 인사 개입을 했다는, 모의했거나 인사 개입에, 예. 개입했거나 또는 특정한 그 군내 사업들을 그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인맥들을 활용했다면 이건 단순히 군형법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감찰을 통해서, 예. 그 정도 여부나 수준이 면모가 드러난다면 그 이후에 그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수석 부의장 직접 연결을 해보죠. 홍익표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알자회. 이름도 재밌어요. 어떤 조직입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92년도 김영삼 정부 출범과 동시에 그 군내 사조직을 해체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그 해제했던 가장 유명한 사조직은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하나회였죠. 하나회죠. 예,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한 군내 사조직이었죠. 예. 그래서 이 하나회를 비롯해서 당시 육사 그 후배 기수 중에 이어지는 게 만나회, 뭐 그다음에 알자회 이런 것들이 계속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당시 하나회는 주로 이미 그 고위장성급 내지는 이제 이 정치인 출신이 다 된 분들이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은 뭐 예편하거나 또는 이 사법 처리가 됐었는데, 그렇지. 반면에 이제 알자회 같은 경우는 그 최고죠 횡행하고 있는데요. 군내에서 이런 인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 중요한 도직이나 또는 그 알자 사단장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밀어주고 끌어주고 뭐 이러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정부 부처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처가 있습니다. 예. 인사 담당 부처나 또는 정책 담당 부서가 가장 핵심적인 지위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서에 되게 그 진출하면, 예. 자연스럽게 다음에도 또 좋은 보직을 가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좋은 보직을 가게 되면서 서로 자기 선후배들 간에 그 추천하고 끌어주고 이런 분위기가 생깁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 사단 그 전방부대 사단장들이 있는데요. 예. 이 사단장 중에서도 핵심 보직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한때 그 요즘은 이제 사라졌지만은 그 일사단 같은 경우 한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잘 나갈 때는 전두환 사단, 예. 뭐 구사 그 위관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였기 때문에, 예. 진급에서 다소 그 불이익을 받거나 일부는 뭐 예편한 그런 경우로 해서 당시 그 사조직이 다 해체됐다 이렇게 얘기가 그 됐는데, 예. 사실은 이게 스멀스멀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이런 지금 문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34기 육사 34기에서 43기까지 한 100여 명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기수마다, 네. 한 10명씩 해가지고 100여 명이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알자회, 그러니까 일단 이름은 그냥 알고 지내자, 이거 친목 모임처럼 보이는데, 네. 결국 문제는 그 이상의 행동을 해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군내 사조직이나 특정 인맥, 지금 알자회뿐만 아니라 군내에서는 뭐
이미 그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만 뭐 독사판이 해서 또 한민구 인맥 등등 이런 개인 특정 개인과 관련된 인맥들도 굉장히 그 다른 노태우 사단 해서 그분들이 서로 자기들이 좋아한 그 관련했던 하나의 후배들이 계속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하나의 출신 장군들이 계속 오는 그런 사단들이 되면서 명문 사단이 되는 겁니다. 예예. 예. 네. 그런 식으로 그럼 예. 지금 이 알자회는 아닌데 진짜 알자 요직들을 다 누리면서 알자회가 포진해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금 제보도 들어오고 있고 예. 실제로 그 박근혜 정부 그 민정은행에서도 상당 부분 확인이 됐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당시에 우리 그 박범계 의원도 한번 문제 제기했는데 예, 예. 이게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연계되면서 그냥 위험해야 됐다는 것이죠. 다 파악은 했는데 다 파악했으면 네. 처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덮고 넘어갔다. 거기 우병우 전 수석이 뒤에 있다 이 예, 말씀이세요. 그런 그 당시에 그 우리 박범계 의원이 의혹제기가 그런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국방부가 사기 추갑 사실을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육사 34기에서 43기까지 알자회가 살아났다. 알자회가 세력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책실장, 국방정책실장 자리를 포함한 또 주요 사단장직을 자기들끼리 돌려먹었고. 예,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의 불똥이 지금 군내 사조직이죠. 알자회로 옮겨붙었습니다. 알자회.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하실 거예요. 지난 우병우 전 수석 청문회 때 그때 잠시 등장했던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조직 알자회가 이번 사태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됐을 가능성이 있다. 의혹을 제기한 분이 있습니다. 알자회란 이름을 세상에 다시 꺼낸 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 홍익표 수석입니다.